살바도르 달리 미디어 전시회를 보러 워커힐 호텔에 다녀왔어요. 지난번 클림트전을 너무나 벅찬 느낌으로 본 뒤라 이번 전시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전시장 입구에 비치 시어터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 같은 공간도 있었어요. 곳곳에 포토존도 잘 마련돼 있더라고요. 함께 전시했던 가우디의 유명한 건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우디는 진짜 천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살바도르 달리 하면 흘러내리는 시계가 그려진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중 종이의 집을 본 후로는 달리의 얼굴 가면이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달리가 워낙에 얼굴도 잘생기고 스타일도 좋고 그 특유의 코수염 때문에도 뭔가 화가보다는 배우의 느낌이 좀 더 있잖아요.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번에는 어떤 작품의 장난을 쳐볼까 하고 고민하는 것만 같은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 나요. 자칫 기괴하기도 하고 대범한 표현력이 달리의 거침없는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플라밍고가 배경음악으로 쓰일 줄 알았는데 90년대 락발라드를 써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무게감 있는 연출이었어요. 백스테이지 컨셉의 공간에도 들렸어요. 비가 와서 공들여 세팅한 머리가 다 없어졌네요. 주말이라 관람객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달리 작품은 워낙 기괴한 것들도 많아 그런가 굿즈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이날 저의 선택은 명상의 장미 손수건입니다. 새거 냄새.
오랜만에 나온 김에 흐앤무 매장에도 들려봤어요. 요즘에 H&M을 흐앤무라고 한다면서요. 여기도 엄청나게 세일 중이었는데 무슨 원피스가 만 원도 안 해요. 원단값만 받는 건가? 저는 저 미니백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 트위드 셋업도 마음에 들긴 했는데 소재가 금방 망가질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자라 롯데월드몰점에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맥시 드레스예요. 색감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현관문에 달려있을 법한 도어벨 귀걸이네요. 이 핑크 셋업도 색감에 반했으나 알라딘 팬츠는 너무 제 취향에서 벗어나서 패스. 이 프린지백 디자인이 좀 특이하고 예뻤어요. 크로쉐 아이템들이 많이 보였는데 여름 소재가 아니라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자라에 가면 자파를 꼭 둘러봐야지 맘먹어도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원피스도 사이즈 선택이 좀 어려운 디자인이에요. 이 스커트 세트도 인기 있던 디자인이라 컬러만 좀 바뀌어서 다시 나온 것 같아요. 데님을 즐겨 입는 편이라면 이런 백 하나쯤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세일 상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매장이 좀 어수선한 느낌이라 아이템 고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재가 얇았으면 좋았겠어요. 저는 이런 반팔 스윗 셋업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이 크롭 셔츠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버전으로 나오고 있죠. 상의가 크롭이 아니라면 파자마 느낌이 낭낭한 이 셋업도 궁금해서 입어보려고요. 컬러감이나 파이핑 마감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파자마인데 크롭이라 배시려워서 잘 때는 입지 못할 것 같죠. 소재는 얇지만 탄탄하고 연한 민트와 카키 중간쯤 되는 그린 컬러가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허리가 밴드로 돼 있어 편하게 입어질 것 같고 길이감은 꽤 있는 편이에요. 이런 셋업은 신발이나 액세서리로 약간 힙하게 연출하면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반팔 스웨 셋업인데요. 사이즈업을 해서 오버핏으로 연출해봤어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멜란지, 차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소매와 밑단 끝부분이 컷 롤업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키장녀들은 공감할 텐데 미디가 여유 있으면 최대한 끌어올려 입어야 비율을 지키잖아요. 넣어 입으면 점프수트 느낌이고 빼 입으면 하이힐 쪽 느낌으로 연출이 돼요. 홀터넥 탑은 100% 린넨 소재라 자연스러운 구김이 있어요.
함께 코디한 바지는 비스코스와 린넨이 반씩 들어가 있어 구김은 덜하고 약간의 광택감이 있어요. 홀터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이미 모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핏을 따로 손볼 필요가 없어요. 등 쪽은 허니콤 디테일로 밴딩 처리되어 있고 옆부분에 콘솔 지퍼가 숨겨져 있어요. 과 매칭할 와이드 팬츠를 찾다 없어서 가져왔는데 팬츠 핏이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탑과 무드가 좀 덜 맞기는 한데 와이드로 떨어지는 팬츠나 롱스커트랑 매칭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맥시 원피스는 컬러감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라 컬러감 하나만 보고도 사고 싶은 원피스였어요. 가슴 부분에 노출이 많아서 단품으로는 좀 일상에서 입기 어렵고 휴양지에서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휴가 때 바다나 섬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원피스 정말 강추해요.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이 없는데 이 원피스를 입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짜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뒤쪽은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얇은 스트랩으로 간격을 조절해서 묶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신발을 벗으면 땅에 끌릴 길이긴 한데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원피스 이름이 패턴 미디 원피스래요. 아니 여태 실컷 맥시 원피스라고 했는데 배신감 드는데? 매듭 셔츠와 카고 데님 스커트를 매칭해줬어요. 매듭 셔츠는 제가 입은 라이트 블루, 로즈 핑크, 스트라이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로즈 핑크도 컬러가 예뻤어요. 카고 데님 스커트도 계속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 피팅해보니 밑단 폭이 좀 큰 편이 아니라 활동성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스커트가 포켓 무게도 있는데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 좀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랄까? 디자인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소재감 때문에 활동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포켓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이 크롭 셔츠는 자라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예요. 소재만 바뀌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크롭 기장은 짧은 편에 소매통은 와이드하게 떨어지고 히든 버튼에 한쪽 가슴에 달린 패치 포켓이 크롭 밑으로 내려오는 디자인이에요. 약간의 광택감에 전체적으로 좀 구김이 있어 소재를 보니 특이하게 모달이 87%의 폴리 혼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면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또 두께감이 있어서 여름용은 아니에요. 블랙 새틴 스커트와 매칭하니 광택감과 컬러감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 튜브탑 원피스예요. 페일 로즈 컬러가 영상에는 잘 안 담겼는데 여리여리한 예쁜 컬러예요. 신축성이 없이 일자로 툭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은 체형을 좀 타서 사이즈 선택이 어려운데 이날도 제가 사이즈를 잘못 가져와서 가슴은 터질 것 같은데 자꾸만 흘러내리는 느낌이라 뭔가 매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런데 이거 분명 사이즈업하면 또 붕 뜰 거란 말이지. 저는 이거 수선 없이 입기에는 어려운 디자인이에요. 면 100% 소재인데 얇아서 움직임에 따라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옆쪽 콘솔 지퍼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해요. 안감은 속바지로 되어 있어서 활동성은 나쁜 편은 아니에요. 플리츠 스커트 팬츠와 스트라이프 탑을 매칭해봤어요. 아, 이것도 탑이 너무 작아서 입을 때 저 쪼민한 단추 끼우느라 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세트도 봄 신상 소개 영상에서 화이트와 블루, 핑크 조합으로 나왔던 디자인인데 컬러만 바뀌어서 또 나온 것 같아요. 허리 쪽에 더블 벨트 디테일이 예쁜 것 같아요. 스커트는 팬츠의 랩 형식으로 앞쪽 스커트가 붙어있는 디자인이라 짧아도 편해요. 가슴 부분이 타이트하게 나와서 사이즈업 하는 걸 추천드려요. 단품으로 입기보단 아예 여유 있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셔츠나 티셔츠에 레이어드해서 베스트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커트는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인데 여유있게 나온 편이라 사이즈를 좀 타이트하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터 컬러로 핑크 스트라이프가 가늘게 들어가 있어서 색감도 예뻤어요. 매듭 스트랩 니트 원피스예요. 깊게 파인 유넥이지만 어깨끈으로 깊이 조절이 가능해요. 좁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이고 안감은 신축성 있는 면이라 활동성도 좋고 비침 걱정은 전혀 없어요. 어깨끈을 묶는 형식이라 스트랩을 이리저리 묶어봤는데 연출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이런 디자인이 전 참 좋더라고요.
소재가 두께감이 있어 한여름에 야외에서 입기엔 약간 더울 것 같긴 해요. 요즘 스멀스멀 스모키 메이크업이 떠오르기 시작하길래 이날 오랜만에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는데 이런 블랙 컬러 옷들이 죄다 센 언니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버튼 바디수트예요. 이런 기본 디자인에 앞쪽 스냅 버튼이 있는 바디수트가 또 은근 코디하게 좋잖아요. 컬러는 세 가지이고 아래쪽에도 버튼으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해서 화장실 갈 때도 무리 없어요. 소재가 비침도 살짝 있고 얇은 듯한데 골지라 그런지 묘하게 부피감이 있어서 날씬한 핏을 만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이너를 입고 단추를 좀 풀어서 연출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두꺼운 간격의 골지 소재라 여유 없는 사이즈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날씬해 보여요. 롱슬리브 크롭티인데요. 이건 런웨이 밖에서는 못 입겠다 싶겠지만 소매를 약간만 줄여 입으면 볼레로 탑으로 튜브탑 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세일가로 겟했습니다. 몸쪽 소매 중간부터 슬릿이 있어서 긴 소매가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케이프 입은 느낌도 나고 해서 저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꿈치를 다치고 나서 자꾸 살이 올라와서 저녁은 패스하고 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영상은 스튜디오 룩북 2탄으로 돌아올 테니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